사랑한다면 따끔함, 아니 따뜻함. 한 주간을 돌아보는 행복의 시간, 속초 장로교회 우종범 목사입니다. 목사님, 따끔하게 혼좀 내야겠어요. 초등학교 자녀를 둔한 엄마가 화가 많이 나신 듯 전화가 왔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리 혼을 내지 않아도 될 상황인 듯 보였습니다. 문제는 아이 자신이라기보다는 엄마의 감정이 상한 데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감정이 상한 것인데 갑자기 죄 없는 남편의 흉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상한 감정은 나에게 섭섭한 사람들의 흉을 보는 것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따끔하게 혼을 내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상식과 윤리의 선을 넘어설 때는 부모로서 따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감정이 상한 것을 아이의 탓으로 돌리며 또 다른 감정으로 대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억울함을 낳을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 억울함은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됩니다. 잔소리와 사랑의 말은 다릅니다. 잔소리의 관점은 말하는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말의 관점은 듣는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잔소리는 말하는 자기 자신의 감정을 달래는 데 사용될 뿐, 듣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말은 자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그 말을 듣는 상대방에게 관심을 집중할 때 나오는 말이 바로 사랑의 말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잔소리인지 사랑의 말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말하지만 듣는 사람은 잔소리와 사랑의 말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따끔하기보다 따뜻해야만 합니다. 따끔한 말은 순간의 변화를 일으킬 수는 있지만 따뜻한 말은 평생의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변화가 되는 이유는 부모님의 삶 속에 따뜻함이 녹아 있어서입니다. 결국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따끔함이 아닌 따뜻함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삶 또한 따뜻함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말은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에 상처받는 이유는 말의 내용이 아닌 말투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그 말의 내용은 알고 있지만 말을 전달하는 말투 때문에 감정이 상하게 되고 그 말의 내용마저도 퇴색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말의 내용보다 말투가 중요시 여겨지는 이유입니다. 물론 말투가 그 내용보다 중요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결국 말의 내용은 말투를 통해 표현되기에 말의 내용과 말투 모두 조화를 이루며 표현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투는 늘 따뜻함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변하지 않은 진리입니다. 목숨을 바꾸면서까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이야말로 주님 십자가의 사랑의 견줄만큼 현존하는 가장 고귀한 사랑이라 할 것입니다. 자녀들 또한 그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랑에 자녀들이 상처받는 이유는 고귀한 부모님의 사랑에 비해 그 사랑을 온전히 표현 못하는 초라한 말투에 있을 것입니다. 올바로 키워야만 한다는 부모님들의 책임감이 오히려 따끔함의 말투로 표현되고 그 따끔함의 말투는 그 고귀한 사랑의 내용을 잊혀지게 만드는 것이죠.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따끔함이 아니라 따뜻함이기 때문입니다. 비단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존재하는 모든 관계는 따뜻함을 먹고 살아갑니다. 올바른 관계는 따끔함이 아닌 따뜻함을 필요로 합니다. 사랑한다면 따끔하지 말고 따뜻하세요. 결국 시간이 흐르면 그 따뜻함이야말로 우리 인생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하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따끔함이 될 테니까 말입니다.